아지스리를 사랑해요.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말해봐요. 아지스리 딥러닝 플랜에 이런 결과도 계획에 있던 겁니까? 있을 리가 없잖아. 왜 이런 거죠? 그러고 보니까 나 언제부턴가 아지스리가 오는 시간만을 기다렸어요. 저녁이 되면 얼른 아침이 와라, 아침이 되라 주문처럼 외웠어요. 내 말을 들어준다는 누군가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, 날 지켜봐주고 날 기억해준다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에 난 매일매일 설렜어요. 아, 그건 네가 혼자 너무 오래 지내서, 그러니까 친구가 처음 생겨서, 네 병을 고쳐주는 존재라서 그냥 너도 모르게 집착하는 걸 거야. 이거는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아지스리와 함께 있을 때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. 정신 차려, 김민규. 아지스리 로봇이야, 로봇. 그러니까요. 근데 아지스리도 날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그... 그럴 리가 없잖아. 걘 우리가 입력한 대로 말하고 행동해. 그냥 네가 사랑으로 느끼는 모든 건 그냥 네가 입력한 결과물일 뿐이야. 그러니까요. 그런데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다고요. 내 머리에선 지금 내가 느낀 이 모든 것들이 가짜고 허상이라고 말이야. 그런데 이 심장에선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. 이 기분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아요? 나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? 말해봐요. 영원할 거 아니에요.